이번에는 네거티브 익스포넌트. 그러니까 지수는 지수인데 음의 지수죠. 음의 지수 그리고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3번 곱하는 것을 우리는 A3승이라고 합니다. 그죠? A3승을 A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제곱이 되겠죠. 그죠? A제곱이 되겠고 A제곱은 A 곱하기 A입니다. 이것을 다시 A로 나누게 되면은 이번에는 A가 되죠. 그렇죠? 이 A를 다시 A로 나누면은 1이 됩니다. A분의 A는 1이죠. 그죠? 따라서 A3승이 한번 나누니까 A제곱이 되었고 한번더 A로 나누니까 1이 되고 한번더 나누니까 A0가 되었습니다. A0가 1이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A0가 1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더 A로 나누게 되면은 이번에는 3, 2, 1, 0니까 다음 순서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1을 A로 나누니까 A분의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1은 A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A로 나누게 되면, 그죠? A제곱분의 1이 되죠. A제곱분의 1은 A-2승이란 말입니다. 왜냐니까 3, 2, 1, 0, 마이너스 1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또 A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A로 나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A로 나눈다고 하는 말은 A 곱하기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A 곱하기 아니죠. A 나누기 B라고 합시다. A 나누기 B 나누기 기호가 여기 있군요. A 나누기 B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분수와 같습니다. B분의 A와 같습니다. 그죠? 혹은 A 나누기 B는 이것은 결국 A 곱하기 B분의 1과 같죠? 우리가 이 수업을 했나요? 한 것도 같고 안 했던 것도 같은데 아마 했지 싶은데 안 했으면 제가 보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나누기 B는 A분의 B분의 A와 같고 B분의 A는 A 곱하기 B분의 1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A 곱하기 A 곱하기 A, A의 3승이죠. A 3승을 A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A분의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A와 A 하나 A와 A가 사라지니까 A 곱하기 A만 남고 A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수업을 여기 했는지 이 과정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혹시 안 했다는 생각이 확인되면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시 한번 보충 수업으로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